추억의 맵 특집으로요? 그럼 또 그 맵을 또 선정해야 되기도 하네요,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연승전을 네더맵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시즌도 넘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시즌3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2015 시즌1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언제 한번 만들어준 맵으로 연승전을 하는 것도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좀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맵을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보이는 진영이죠. 왼쪽에 뭐냐 제논더 비치 선수고요. 그리고 한시 방향이죠. 불닭 선수네요. 불닭이요. 저그 불닭 선수도 오늘 두 번째인가 그런데 아직까지 승을 못 챙겼습니다. 자 이제 5시 40분을 달려 나가고 있고요. 자, 이야 십살란모 이 선수가 이 맵의 특징을 아네요. 네. 냅다 저글링만 겁나 찍을 생각인데 제논 더 비치 선수도 뭔가 좀 입질이 오니까 수정탑 정찰을 떠났거든요. 수정탑 정찰을 떠나면서 자 일단은 저글링을 아 좀 과감하게 뽑을 생각이 있구나. 자, 그러면서 불닭 선수도 자 정찰이 나가죠. 예, 정찰 나가주고요. 자, 이러면서 자 이거 입고 심시티는 일단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15? 15가스였나 이거? 가서 조금 늦은 감이 없긴 하나 있는데 자 이러면서 그나마 앞마당이라도 좀 늦게 가져가라고 일단은 탐사적 하나 대기시켜 놓은 상태인데 일단 저글링을 한타 뽑았는데 가스까지는 안 먹네. 일단 육리까지만 찍어볼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럼 아 육링이 아니라 팔링 눌렸네요. 아 링 좀 과감하게 찍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링 뛰는 거 봤고요. 자 강전사 눌러야죠. 강전사 누르고 강전사에 시즌 걸어야죠.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자 제논도비치 선수가 강전사의 시즌을 열심히 걸어줬습니다. 자 이러면서 탐사종 따라다니면 안되죠. 저글링 하나만 따라다니고 나머진 다 뛰어야 되거든요. 벨벌레 복귀하고 있고요. 그나 앞마당 피고 있고 일단 살짝 푸시를 하는 건데 강전사 나와있죠. 네. 그러면은 강전사 때리지 말고 단문 때리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파수기도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추적자도 없고요. 자, 아, 저렇게 강전사 나오려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저글링 들어. 아, 저글링 뭐하죠? 강전사랑 싸우네요. 자, 그래도 일단 저글링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아, 이럴 때 뒤에 탐사적이 와서 수정탑 하나라도 박아주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좀 좋은데. 야, 일단은 육닉으로 피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줬네요. 좀 신경쓰게도 만들고 있고요. 자, 일단 두기가. 일단 들어가서 아 2관문 올렸네. 아 3관문 올렸네. 확인했네요. 3관문 아 이거 관문 푸시 올인 오겠는데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스 먹어주고요. 잔마다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이게 저글링 아까 들여보내면서 이거를 찍어봤을지가 조금 의문이 되네요. 좀 이러면서 이제서야 모선에 가주고 있고 잔마다 피네요. 3관문 올려놓고 이거 페이크인가요? 탐사정 나온 거 일부러? 자 이거 전진수정탑이네요. 네, 수적자 달리고 저 앞마당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지금. 자 이러면은 그쵸 차관에 그렇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차관에 시즌 딱 걸어주고 있고 가스 먹으면서 플레이해주고 있는데 그쵸 가지 촉수 박는 판단은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거. 저글링을 한타 뽑아주긴 해야 되거든요 막으려면. 아 가시초소 두개까지 일단은 공사 잘 들어갔고 펌핑 해줘야죠. 오늘 저그 선수들이 좀 펌핑이 조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로공까지 야 본진 멸 야 본진으로만 멸봉을 해내야겠다. 내가 지금 이는 가는 병력이
지금 가는 병력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추적자만 갑니다. 추적자 3기. 자, 그래도 지금까지 뭐 일벌레까지만 눌러주고 있는데, 자, 멸자가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바링으로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벽돌을 깰 수도 있겠고요. 자, 전진수용탑 또 들어가고요. 자, 이제 로봇관 시설이 완료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자, 저글링 일단 다 뽑았습니다. 자, 전진 건물 이런 거 아직 보진 못했고요. 자, 차관 뚜껑 열렸고요. 상관문 확인했고, 앞마다 없는 것까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글링을 눌렀던 건데, 자, 멸자도, 야, 시증을 거니까 역시 좀 빠르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산란못 지금 이제서야 발업이 되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푸시가 들어올 때쯤에는 다행히 발업이 완성이 되네요. 아, 근데 대군주, 아, 이 선수도 인구 막혔어요 지금. 아, 이거 뭐 오늘 인구 막힌 날인가요 저분? 대군주, 아, 더 눌러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눌러야 돼요. 아, 이거 여왕이 왜 저글링기를 막나요? 아, 여왕이 저글링기를 막아요. 자, 그래도 일단은 막아내네요. 야, 인구가 막히긴 했는데, 가시촉수와 여왕의 힘으로, 야, 잘 막아냈어요. 이 정도는 진짜 잘 막아냈네요. 아니, 여왕, 얘가 뽐빙하면 되는데, 왜, 체력 없는 애는 놔두고, 체력 있는 애가 뽐빙했습니다. 자, 이거, 잘 싸워주고 있네요. 강전사가 빠진 틈을 이용해서, 자, 멸자 점사 해줘야죠, 멸자. 멸자 점사 해줘야죠. 자, 이거 전진수역탑 어차피 가시속도로 부시면 되거든요. 지금 급할 거 없거든요. 아, 멸자 점사가 조금 아쉽네요. 자, 근데 지금, 뭐야, 왜 1군 8기 왜 잡혔어? 1군 8기 지금 본진 저글링 돌렸나요 언제? 그걸 못 보여드렸네요. 일단 진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아줬고요. 토스는 이게 지금 끝내야 됐을 병력인데 못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저글링 또 계속 달려나가고 있고. 자, 어서오세요 엘리시스님. 저 방송을 5시 반째 하고 있네요. 5시 32분째 하고 있네요.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목 아파서. 그리고 파수기, 광전사 4기, 멸자 하나 뽑아주고 있고요. 야, 야, 일단은 들어갔어요 결국. 억 나오죠, 억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억. 지지죠 이러면. 이거 지금 이제 빵롯이 가는 건데 막힙니다. 이거 가시촉수도 있고요. 뭐 트리플은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열심히 지금 수비를 해내네요. 네, 일벌레로도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자, 후속타 저글링까지 달려왔고요. 역장을 쳤지만 멸자를 막아주기에는 너무나 몸집이 큽니다. 결국 불다기오 선수가 1승 챙기고요. 그 다음 이제 합리